탈럼.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침을 또 불러주셨습니다. 역시 아침 일찍 깨서 30분 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뽑겠습니다. 오늘 하늘을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 참가하신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아멘. 항상 좋은 일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나로 드림이 들어와서 많이 바뀌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 여러분들 전도에 대해서 되게 이제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 평생의 사명이거든요. 어제 우리 저녁에 나눔하고 모임하는데 확실히 여러분 이제 보니까 계속 우리가 초창기부터 같이 함께 갔던 분들은 이제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예, 몸에 이제 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야를 지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도 이게 몸에 배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취하는 행위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도 들어와서 보면 여기 있다 또 나갔다, 저기 있다 또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두번 들어오신 분들은, 세 번째 안 받는 이유가 웬만하면 한번 들어왔던 분또 들어오면 또 웬만하면 용서를 해주는데 그런 분은 또 나가더라고요. 근데 어제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은. 예, 그분은 이제 정말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정말 주님 안으로 돌아오던지 해야지 또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웬만하면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괜찮아요. 전도하다가 힘들면 우리 주님이 또 힘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 구원할 수 있도록 힘 주십니다. 우리 10호방에 김현옥 자매님 예, 새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 우리 현옥 자매님 우리 3호방에 김현옥 실장님처럼 아주 예, 신앙이 굳건하게 서지시길 바랍니다. 또 6호방 우리 김복희 실장님이 이금녀 자매님이 새롭게 전도제 들어왔대요. 어렵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인데 기도 부탁한다고 정말 잘하셨어요. 예, 우리 이금녀 자매님 하나님 정말 택하신 하나님의 양인 줄 믿고 우리 기도하고 김명구 자매님이 저번 주부터 제가 계속 김명구 자매님이 보였는데 굉장히 일주일 내내 잘 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걸리셨대요. 어제도 힘드신데 누워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셨대요. 예, 우리 김명구 자매님 우리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예, 코로나 아파서 누워있지만 말씀을 듣고 삼아야 되고 예, 성령 어제 우리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다 보면 지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데, 성령이 주시는 반석에서 샘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이 루비듬을 통과합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자, 1호방에 우리 장미자매 이제 참여했다가 또 나갔대요. 끊겨서 나갔대요. 우리 장미자매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성미자매님도, 들어온 지꽤 되신 것 같은데, 얼굴을 제가 모른다 할 정도면 잘 참석 안 하신 거예요. 불참하셨대요. 우리 최성미 자매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셨나 몰라. 이렇게 이름 부르는 분들은 새벽 기도도 잘안 나오시니까, 시험에 두는 거예요. 구호방은 아프고 지친 사람들, 원래 구호방이 좀 아프신 분들이 원래 많으셨는데, 점점 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내 몸이 지치면 전도하기도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육신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이거는 평생 우리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구호방에 있는 박영실 자매님이라든가 옥란 우리 자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제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시꺼먼 옷 입고 시꺼먼 데 앉아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 밝게. 예, 그리고 병이 어떻게 오는지도 이제는 알아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이렇게 안 돼. 항상 우리 박영실 자매님 아픈 문제 갖고 계속 기도하신데, 이제 제발 우리 박영실 자매님 아픈 문제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좀더 나은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파요. 다리 저림부터 시작해서 어깨 통증, 배 아픔 시작해서 코로나부터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지고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다 아픈 거예요. 그러나 이걸 뛰어넘는 은혜를 달라 기도하고, 기도 제목은 아픈 거를 우리가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전된 거를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방에는 우리 김옥난 자매님이 새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예전에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십자가로 화평케 하는 것에 대해서 오후방은 얘기를 많이 나누신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된 사람은 이웃과도 화평할 수 있다.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잘안 되면 이웃과도 화평이 안 됩니다. 그리고 3호방에 조금자 자매님이 새로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벽에 딱 의자를 앉히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우리 조그마 자매님, 환영합니다. 의자 딱 세가지고, 우리 조그마 자매님, 벌써 벽에 딱 오래 난 앉아있겠다 이거예요. 이 새로 들어오신 분이 이게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2호방의 김수옥 자매님, 김수옥 자매님,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잘하셨어요. 새벽 기도. 뭔가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지고 나오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우리가 잘 정착하시도록. 왜냐하면 들어와서 3개월 안에 그래도 따라와야 되고,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속도가 붙습니다. 6개월 동안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잘 따라오면 지금에 있는 모든 분들처럼 회복의 은총을 입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두 가지 여러분에게 아침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고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가 늘 소망에 관한,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다른 사람이 전해야 되잖아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해라. 항상 대답할 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를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걸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답할 걸 우리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 아,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 그새 그 하나로 들으면 들어와봐.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해야 되겠죠. 예. 자, 그다음 또 말씀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북한 땅에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셔서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지금 중국에서 여러분이 목숨을 유지하도록 만드신 거. 여러분, 밥이나 먹고, 애기 낳고, 애기 키우라고? 단지 이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말씀을 더 띄워주세요. 자, 그 이유보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대요.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내가 왜 지음받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음받은 목적, 내가 저 북한에서 태어난 목적, 내가 이 중국 땅에 그 수많은 300만 명이 굶어 죽고, 내가 저번에 그랬죠. 강을 다 통과합니까? 두만강, 압록강, 정말 여러분 건너신 거, 그냥 브로커 만나서, 아니면 그냥 누가 언니 건너가셔서, 뭐 어떤 분은 그냥 잘박잘박하게 그냥 건너왔대요. 근데 저는 아주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물에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신 분들, 시체가 둥둥 떠나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볼 때면 내가 원래 저렇게 죽어야 될 몸인데,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위해서 나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밥이나 그냥 거기서 먹고, 처음에는 내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왔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목적, 나의 목적이 뭔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 가족을 섬겨야 되고, 내 육신이 왜 이렇게 아프지만 기도 제목을 내놔야 되고, 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악해나 아프기만 하면 뭐할 거예요? 계속 그냥 밥이나 먹으면 뭐할 거예요? 뭔가 내 먹어야 되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선하신 목적. 다른 사람을 또 살리려고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정을 살리려고 내가 오늘도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도 없이 오늘도 내가 하루 살은가 보다 하고 그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이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막 내려와야 돼요. 은혜가 위로부터 와야지 어떡합니까? 그 저는 이제 그게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다.
하여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심심해서 부르지 않았다. 이거 가지고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북한 사람 또 옆에 있는 남한 중국 사람이라도 하여튼 전하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도 하다 보면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보혈 찬양해서 자 우리 좀 몸 움직이면서 어제 우리 보혈 찬양 했잖아요. 조금 한 8분 정도 하는데 자 박수 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열기 뿜어내면서 우리 같이 보혈 찬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의 피로 적시겠습니다. 찬양할게요.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멘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시시 끼어 있는가. 내 옛토록 모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놀라 참 놀라운 능력이로. 나 시험 읽을 수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비누어.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내 눈길이 주란 비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청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이 영원한 모든 걸 밝히시.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비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 찬양 부르니까 좋지요. 예, 보혈이 촥 시키니까 이 몸에 있는 그냥 모든 찌꺼기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오죽하면 내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 방법이 죄를 씻는 방법이 짐승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배워죠. 어린 양의 보혈에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의 저주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보혈에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저주 가운데서 벗어날 힘이 없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삽니다. 그 예수 잘 믿는 게 어디예요? 이 하나드림이 그래도 여러분 중국에서 그냥 야 여기 와 여기 와 그냥 쉽게 예수 믿어. 이런. 그런데 쉽게 예수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러면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진짜 생명을 얻는 게 그냥 쉽게 얻어집니까? 우리 동양 사상은 도 이러잖아. 도. 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디 쉽게 얻어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누가 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예? 예수님의 뭐예요? 보혈로 싹 씻김 받죠? 내가 성령 받기만 해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아, 이 쉬운 길을 놔두고 그 맨날 그냥 남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 옆에 가서 서봐 있어봐요. 나도 같이 짜증나지.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곁에 가 있어야 돼요. 예, 그 사람이 지금은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이렇게 보여도 그 사람의 성품이 지금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그냥 막 말 던지는 사람 곁에 가면 그냥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 한번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지금 앞에 제가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중보기도 해드려야 됩니다. 이분들 지금 조금자 우리 자매님, 그다음에 리수옥 자매님, 김수옥 자매님, 그다음에 우리 장미 자매도 있고요. 김명구 자매님, 제가 우리 요 세 분은 계속 이제 이름이 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자매님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김현옥 자매님, 예,
김현옥 자매. 우리 김현옥 실장님은 김현옥 자매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자기를 넣고 기도한다 생각하고, 예, 활짝 웃는데, 그렇게 우리 김현옥 자매님, 10호방에 있어요. 예, 우리 10호방 요즘 사람들 많이 들어왔는데, 참 10호방 대단해요. 우리 김혜영 팀장 정말 대단해요. 영원 구원을 하는 것만큼 대단한 게 없습니다. 예, 그것도 능력입니다. 우리 동네는 사람이 없어요. 아, 뭐 동네 돌아다닙니까? 전화, 이 사이버라는 공간 안에도 전달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뭐 여러분 뭐 돌아다녀서 만났어요? 사이버 공간에서 만났잖아요.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도 성령께서 여러분 만드시니까 여러분 다 바뀌었잖아요. 자, 이 시간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 앞으로 새로 들을 분들, 여기 지금 정착해서 지금 오늘 새벽 기도 참여한 분들, 주여 하늘에서 무한정 무한정 은혜를 내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터치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동참하여서 방언도 받게 하시고 능력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청하고 함께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에 유리방황하고 떠나 있다가 아버지 집에 찾아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아버지 하늘로 드림, 이제 아버지 9월 10월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힘써서 전도했던 우리 하나님 10호방의 김현옥 아버지 자매님 주여 축복합니다. 조금자 자매님 축복합니다. 김수옥 자매 축복합니다. 김명구 자매 축복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의 장미 자매, 하나님의 수많은 자매들을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직 하나님 아버지 들어와서 잘 정착하지 못한 자매들 주여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아침 하나님의 위로의 평안이 아버지 듬뿍듬뿍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하는 재미를 붙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 아버지 여기 있는 여타 하늘로 드림의 모든 사람들처럼 크신 능력과 은총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셨사오니 주여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요즘 우리 출애굽기를 합니다. 예, 출애굽기 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속사, 예, 우리 쭉 배우잖아요. 예, 1장부터 예, 12장까지 뭐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10가지 재앙까지 내리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계획을 행하시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장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를 다른 장자는 다 죽이시면도 불구하고 보혈의 피를 발라야 죽음의 저주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저주를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만날 수 있는 길은 피를 바를 수밖에, 피를 바, 피의 구원이 있어야 돼요. 보혈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 없다. 이 죄의 사슬을 뭘로 끊을 거예요? 집에 저주가 오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게 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뭘로 끊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13장, 14장에서 결단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뭐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나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일주일에 뭐요? 하루, 첫 주일. 열심히 나가 6일 동안 일을 하지만 하루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쉬지 않으면 나중에 병으로 다 와요. 그리고 뭡니까? 하루의 첫 시간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그러니까 최고로 나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최고를. 그리고 뭐예요? 무교병,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죄와 멀리해야 됩니다. 공동체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면 죄를 보면 도망을 가야죠. 왜 죄를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자꾸 힘든 어려움이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가서 내가 죄를 이길 능력도 없으면서 자꾸 죄를 따라 왜 갑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가지 말고. 어제 우리 좋은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게 좋았는데 아 이제 보니까 왠지 거기 찝찝하고 가기 싫더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누룩이 뭐예요? 여러분 누룩. 누룩을 넣으면 부풀잖아요. 이렇게 혐오. 북한 말로 혐오. 혐오 넣으면 이렇게 부풀지만 빠르게 부풀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혐오 없는 빵을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먹는 거죠. 내가 죄를 멀리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뭡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부터 해야 될 거예요. 매일매일. 그게 13장, 1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 건너는 사건. 홍해를 건너는 게 뭐예요? 의식. 이제는 홍해가 뭐예요? 우리 눈앞에서 바다를 건너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넘어올 때 어렵게 넘어왔는데 다시 북한 돌아가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 바보들이에요. 다시 돌아가면 뭐예요? 그 가면 다시 죽는 거예요. 거기 왜 가요? 마찬가지 우리가 강을 건너왔으면 죽음의 강을 건너왔으면 세례를 받았으면 뭐예요? 세례는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세상에 가지 않고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뼈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의지해서 살았는데 내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강야를 가는 거예요. 15장에서 18장까지 우리 강야로 들어가죠. 지금 여러분 강야에서 세 번째 강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까지 뭐 합니까? 시내산 앞에 가서 성막을 만드는 성막. 성막을 그 수치대로 딱딱 규격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막 만들면서 뭐 하네? 거기서 내 물질을 바치는 거예요. 내 걸 드리는 거예요. 남의 걸 가져다 드리지 않아요. 내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자기 절로 드리잖아요. 새벽에 자기 스스로 일어나 드리고 공동체 기꺼이 헌금 드리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눈물 흘리고 드리고 옛날에 언제 여러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25장에서 40장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성막 만들어놓은 데서 내가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통. 매일 교통.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하려고 그래서 그거 해서 매일 예배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왕관의 왕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긴 됐어요. 우리가 이미 13장에서 상속자가 됐잖아요. 구원의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 아버지 아들이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의 어린 양을 죽이심이까지 예수님의 자기의 아들을 죽이심에서까지 우리를 양자로 받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방된 거예요. 갔어요 이제. 그런데 갔는데 내 아버지가 부자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뭐예요? 부잣집 아들로 산 것이 아니라 가난한 노예의 자식들로 다 살아가지고 배운 게 노예 사상밖에 없는 거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그냥 죽 먹으라 그럼 죽 먹고 죽으라 그럼 죽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동상에다 꽃다발 갖다 바치라 하면 꽃다발 받쳐 바치고. 예? 배운 게 있습니까? 다 멍텅거리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빼와가지고 와가지고. 그런데 그 노예 사상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러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자꾸. 주의 일꾼들 뽑아갖고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죠.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너는 원래 내 자녀였어. 근데 이제 너희가 내 자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의 가치관이 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걸 원하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습니까? 생각이 없는데? 아니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우리한테 줍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10억만 벌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뭐 무슨 뭐 사입 2단이에요. 하늘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10억 달라면 10억 내려오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자녀를 놓고 우리 딸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지금 100만 원 줘 하면 내가 지금 우리 딸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100만 원 안 주고 에? 겨우 일주일에 만 원을 줍니다. 그것도 잘 써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많이 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별이는 일주일 3천 원 가죠. 3천 원. 한 달에 3천 원인가? 그거를 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데다 100만 원을 주면 애가 망치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난한 거 알고 경제적인 어려움 다 있는 거 알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그릇이 안 되는데. 내가 받아놓을 그릇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면 리더의 훈련을 받는 중에 무슨 훈련 받습니까? 돈 훈련 받잖아요, 여러분이. 돈 훈련 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처음엔 돈을 막 아꼈다가 이제 훈련 받으면 아, 내 아버지가 그래 내놓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 리더가 되면 좀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유용하게 쓸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 상속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우리가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정말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예에서 끌어올라니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노예 배운 게 뭐예요? 그냥 주는 것만 받아먹다가
여러분, 중국, 북한에서는 추는 것만 먹다가 갑자기 중국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남편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다 그냥 돈 벌었을 때 어땠어요? 처음엔 좋았지만 힘든 것도 따라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아버지 거를 가져오는 게 쉽습니까? 내가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는 계속 그래서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 치는 거예요. 저 그릇이 됐나? 첫째가 나올까? 둘째가 나올까? 근데 거기서 이제 영리한 아들들이 있어요. 영리한 자녀가 있는 거예요. 예? 딸이든 아들이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은 더 받아요, 보너스를. 그런데 맨날 얻어만 터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하라는 대로 하는 자식들은 솔직히 말해서 보너스를 받아요. 그때 그 유독 아버지 하는 걸 반대해가지고 그냥, 예? 그냥 여기 코에 걸고 거기 걸고 하면 아버지가 싫어해요. 아버지 하는 경영 방식 따라가야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경영 방식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 배우는 게 훈련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7장, 우리 지금 어제 우리 루비딤 강야를 했습니다. 자, 수르 강야를 먼저 지났죠.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오늘의 주제는 아말렉을 대적해라. 네 번째 강야 벌써 왔습니다. 수르 강야. 기대가 우리 엄청난 우리 수르 강야를 들어왔잖아요. 사흘 길을 걸어갔으나 물을 찾았는데, 마실 물을 찾긴 찾았는데 쓴 물을 만난 기대가 하나로 드림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기대가 와장창 무너지고 일이 꼬일 때, 여러분의 일이 꼬일 때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한 나무를 던지게 하잖아요. 쓴 물, 쓴 상황이 올때그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내 병만 고치는 분인 줄 아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전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전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자꾸 병을 고치는 분으로만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님 만나고 병은 두 번째예요. 나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니까요. 다 바뀌니까 아버지 것을 얻어 쓰잖아요. 당당하게. 예? 아버지 거, 내 아버지 거. 가지고 있는 자들 다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근데 그걸 유용하게 쓸수 있는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이 꼬일 때는 십자가 바라보면 돼요. 어쨌든 잘안 풀릴 때는 그냥 쓴물과 같은, 아우, 뭐 진짜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십자가 봐요. 보혈 찬양 많이 하세요, 그냥. 딴거 없어요. 기도하기 힘들면. 눈 감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눈 감았는데 뭔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없으면 십자가 보혈 찬양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막 틀어놓고. 그다음 두 번째 무슨 강야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신강야 반드시 통과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없어. 아무리 벌어도. 모아놓은 것도 없고. 마지막에 쌀이 다 떨어지게 만들고. 이 강야를 통과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양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어야 내 육의 양식이 따라오는 걸 배우는 게 신강야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돈 벌러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양식을 먹으면 육적인 양식이 따라옵니다. 저는 그거 발견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와가지고 쌀이 없어가지고, 예? 쌀이 없어 성도들이 가져다 주는 쌀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시험을 치르면서, 그 외에도 많아요. 제가 이돈 문제 시험 치른 게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이제 우리 남편이 몰래 돈을 엄청나게 집 짓겠다고 보냈을 때 나한테 상의하라고 보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당장 싸우려고 이제 막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막 1층 계단에서부터 나한테 막 그냥 성령이 막 임해갖고 니다 놔버려라 그거 그러면서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마음 남편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그 훈련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돈다 포기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시아버님, 시어머님 중국에 집도 있고 뭐 땅도 있고 한데 난 처음부터 아버지, 어머니 그거 딱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거 우린 하나도 우리 마지들은 우린 하나도 안 가지겠다고. 어차피 우린 이 땅에 그거 있으나 없으나 마나니까 그거 다 둘째 주시라고. 그 저는 그랬어요. 그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게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더큰거 주시잖아요. 더큰 거. 그 경제적인 문제 반드시 옵니다. 특히 하나님 쓰임 받고자 하는 주의 종들은 꼭 있던 경제적인 걸때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보면 그런 운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잘 나눠요. 자기 거잘 나누시는 사람이 이겁니다. 잘 나누세요. 예, 그리고 이제 루비딘 강의 어제 했죠.
그냥 뭐야 탈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겠고 하늘의 양식을 매일매일 아침에 두 장씩 먹고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지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게 안 될 때 성령 받으라. 그래서 우리 맨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예수 받아. 십자가에 반석을 쳐라 그러잖아요. 물이 콸콸 쏟은 생수. 생수를 먹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안에 콸콸콸 들어와야 이 고비를 뚫고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가장 성경에 보면 성령을 네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보는 게 가장 두드려지는 게 방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저도 보면 방언을 많이 하는데 어떤 때 막 답답할 때는 찬양을 듣던지 제가 그 차 타고 다닐 때는 그 우리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또 2시간 방언자리가 있어요. 그거 틀어놔요. 또 요즘엔 저 미국에 찬양하면서 방언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찬양. 예, 그 찬양하면서 방언하는 건데 막 이게 막 넘쳐요. 막 마음이 막 답답할 때 그 틀어놓으면 막 그냥 이 위에서부터 뭐가 확 쏟아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온라인으로도 방언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방언받는. 어제 우리 백영남 목사님이 이제 산기도 거긴 가신데 그 산기도에 우리 북한 분들이 평신도들이 산기도를 따라온대요. 산기도 3시간, 4시간, 5시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북한 분들은 하여튼 기도만 하면 이렇게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남한 분들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못해 신앙하고 말씀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내가 방언받게 기도해 줄게 하니까 아예 나중에 받을게요. 그럼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북한 분은 벌써 방언받으면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고 기도도 오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 하니까 아 그럼 우리가 방언 사모합니다. 아 그 자리에서 방언받더래요 북한 분들이. 그리고 얼마나 열정 넘치게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할 수 없고 기도를 오래 하기를 원하는 분은 방언 받으셔야 돼요. 그 성령이 동행하면 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생수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다 되면 채워지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아말렉이 옵니다. 아말렉. 유일하게 강야에서 유일한 강야에서 아말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없어요. 강야의 싸움이 잘 하나님이 강야를 우리를 통과하게 할 때는 웬만해서 이런 문제를 적들과의 싸움을 잘 안 주시는데 요 루비딤에서만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강야 만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강야의 주된 싸움은 내면에 있어요. 밖에 있지 않아요. 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8절, 17장 8절에서 13절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향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의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 재밌는 거죠. 아말렉이 이 원수는요. 아, 맨 앞에서 용기 백백 하는 사람 안 친다 했죠 제가. 뒷꽃무늬 따라오는 사람 칩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항상 뒷꽃무늬 겨우 따라오는 사람들이 시험 더 많이 와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리더들이 시험 잘 오는 거 봤습니까? 앞장서는 분들이 웬만해서 시험 잘 안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한테 공격이 더 많이 옵니다. 사실 육신적인 어떤 질병이 있고 이러면 그래서 정신 빠딱 차려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합니까? 치러 왔으니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하나님이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우게 하고 우리 그림 보여주세요. 아말렉은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싸우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 뭡니까? 홍해를 가는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뭐예요? 손과 같은 거예요. 이 지팡이를 뭐예요? 의지하게 하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 중보자들이 옆에 딱 붙어갖고 손이 안 내려오게 하니까 내려가면 아말렉 이기더래잖아요.
근데 손을 올리니 어떡해요? 이스라엘이 이긴대잖아요. 그러니 하루 종일 이거 안 내려왔더니 이겼대잖아, 이겼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이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을 영원히 기억하길 원했었어요. 이게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데 이 승리, 승리의 깃발, 이 승리의 깃발 이것을 하나님이 책에 기록하길 원했었어요. 그리고 이 아말렉은 그 민족의 이름이 말살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싸움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우리 영적 전쟁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 있는 거 알잖아요. 귀신 있는 거. 여러분 귀신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있습니다. 근데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의 졸개가 귀신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천사가 있죠? 천사장? 근데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명을 낳지만 얘네는 천사는 천사를 못 낳아요. 천사는 그냥 있는 겁니다. 마귀도 그냥 천사가 타락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천사장은 누구예요, 지금? 앞장서 미카엘. 탁! 칼날 들고 싸우는 군사, 천사장이에요. 이 마귀는 바알 세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마귀의 이름도 많아요. 개명, 뭐, 개명성 해가지고, 예. 자. 그러면 아말렉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말렉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매우 당황하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들이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줬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 전쟁할 필요도 없었고 근데 아주 신무기 가지고 등장하는 아말렉이 칼과 막 이런 것들을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우니까 가만히 너희는 있어라. 하나님이 다 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현장에 우리가 가면 이 기도의 동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서 영적인 공급도 받고 말씀의 충족감도 받지만 이제 넘어져 쓰러지는 우리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쟁에 거기서 힘들지만 옆에 여러분의 동역자인 팀장님과 실장님들 또 좋은 기도 제목 올라오면 어제 우리가 수요일날 올라온 기도 제목 보고 중보기도 선생님들이 딱 기도하는 거예요. 저부터라도 그걸 쫙 읽어보고 아이고 우리 자매님이 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동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을 쉽게 통과하는 거예요. 기도의 칼날이 있어야 돼. 기도의 칼날. 기도의 칼날로 죽이는 겁니다. 서로 동역해야지 이 아말렉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뭐예요? 기도 안 했더니 아말렉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원합니까? 여러분 지금 현장에 아말렉 영적 싸움에서 맨날 힘들 기도 안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새벽에 그냥 계속 누워 자세요. 그럼 더 힘들어요. 힘들어도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고 시꺼먼데 앉아있지 말고 불을 켜고 일어나서 아니면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귀에라도 뭘 꼽고 두루 이름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이라도. 예? 주무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름이라도 약하게 나도 이 약하게 나도 내가 이렇게 내리고 내리고 해봐도 안 내려지는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더 불룸 올리거든요. 약하게 나도 빵빵 터지니까. 그렇게 해더라도 여러분 나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그와 동역하는 아론과 훌이 있는 한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현장에 나오면 얼굴이 찍힌 사람은 매번 보이는 사람은 레이더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화면에 다 보여요. 큰 화면에 대형 화면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나온 사람들 이름을 제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축복 기도하거든요. 그때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도 축복 기도하고 예. 그리고 왜냐면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30분 전부터 일어나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끝나서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기도하는 분들 축복하면 다 보여요. 이름이 다 나오니까. 중간에 왔다가 슥 빠져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강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깊이 있는 복된 장소예요. 그래서 1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 여호수아의 기에 위하여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스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맹세하시기를 여호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신대. 악한 것들하고는 얼마나 좋아요.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제 새벽기도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 원래 노예로 살았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죽 먹으라 하면 죽 먹고
벼뿌리 파서 먹으라 하면 벼뿌리 파먹고, 산에 가서 나무 껍질 없으니까 나무 껍질 다 파먹고, 예? 치어는 사람 고기까지 먹은 사람도, 예? 그 감옥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비참한 노예 같은 삶을, 사람이 인간이 인간성도 다 파괴되는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새 법과 새 질서 안에 들어오는 게 강야입니다. 이 강야에서 우리는 이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아파요. 아, 노예로 살 때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중국에서 여러분 저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에? 누가 간섭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그나마 공안이 무서워서 잠자코 살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오면 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이 되세요. 예? 그나마 여러분 하나님 거기 딱 가두시고 훈련받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한 거. 저도 나 고삐 풀리려고 하나님이 공안이라는 이런 걸 주셔가지고 바깥에도 못 나가고 7년 동안 말씀 읽었잖아요. 집중적으로 3년 반 동안 100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강야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그 강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새 질서를 배운 겁니다. 새 법을 배운 거예요. 아파요 강야. 다 막혀있잖아요. 사방팔방이 막혔고 하늘만 뚫려있는데 강야가 뭐 있습니까? 가도 가도 모래밭인데 가도 가도 아무것도 없는 그 모래밭에서 기도해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기도해야 뭔가 조금 나오는 것 같고 아무리 땅 파고 열심히 일해도 곡식이 다 죽어요. 그게 강야입니다. 강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강야에서 새 질서를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받고 지금 벌써 2년 쫙 되면 1년만 지나도 사람이 보여요. 일꾼들이. 그 다음 또 1년만 좀만 더 훈련 주면 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3년쯤 지나면 엄청 멋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돼 있잖아요. 우리 훈련 어제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번에 신학생 훈련으로 신청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깜짝 자기 부끄러웠다고. 원래 자기 실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실장 내려놓게 하신 이유를 자기가 알았대요. 부끄러웠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시키면 자기 순종하겠다고. 야, 멋진 고백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질서를가 뭔지 배운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신학 후보생들 보면 여러분 깜짝 놀거든요. 설교하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훈련 받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훈련 받아서 하나님의 새 질서가 뭔지 배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강야에 들어왔는데도 옛 질서, 노예로 먹던 그대로 좋아가지고 그걸 못 내려놓으면 계속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 이때 뭐 하라고요? 훈련 받을 땐 따라합니다. 원망, 불평 하지 마. 자, 이게 먼저 해서. 자, 우리 하라시. 쉬. 이 하라시가 뭐냐면 말하지 말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우리 한국말이랑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 쉬. 쉬. 생각하세요. 쉬. 자, 손 한번 올려보세요. 쉬. 손 한번 올려보세요. 쉬. 쉬. 하라시. 불평과 침묵 지키라는 뜻이야. 쉬.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하라시. 예. 예, 우리 한국말하고 히브리 말이 좀 통하는 것 같죠? 쉬. 원망 불평하지 말래. 막 불평이 올라와도 쉬. 그때 생각하세요. 하라시. 내가 지금 강의야 통과하고 있는데. 아, 정말 입에서 근질근질 어느 팀장 근질근질 하고 싶지만 쉬. 쉬 하는 거예요. 예. 속에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면 제가 감사합니다 했다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 감사합니다. 눈물 울며 감사합니다가 진짜로 감사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불평하면 불뱀을 불러오는 거예요. 불뱀. 출애굽기 요거랑 이제 민수기랑 다 통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뱀이 왜 왔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불뱀이 왔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 온다고요? 불뱀이 와요. 불뱀. 예, 그것도 그냥 뱀이 안 와요. 그냥 뱀. 뱀이 뭐예요? 귀신의 상징이잖아요. 귀신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불을 갖고 오는 거예요. 불을 갖고 집에 와서 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 안 하는 것만 해도 뭐예요?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쉬, 그때 생각하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마음 생기면 하라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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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억하십시오. 예? 쉬. 쉬하자. 자, 여기서 예배서 6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뤄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여기 악한 자의 불화살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 원망, 비난 이런 표현이 들으면 우리 마음이 막 내가 그랬잖아요. 누구 막 그냥 말하는 거 하면 나도 막 같이 말하고 싶어.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럴 때 내가 속으로는 알아요. 그럼 어떻게 앉아 기도해요. 성령님 나 이 자리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에이 하고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버려요. 힘들 그렇게 해야 돼요. 막 이제 우리가 예수 믿지만 막 이게 막 어떡하겠어요. 이 육신을 입다 보니까 누구 말하는 걸로 아 너무너무 하고 싶어. 막 그냥 누구 한마디만 딱 떼면 막 하고 싶잖아. 근데 난 그 순간부터 이제 안절부절하는 거 이제 아니까 아 빨리 나 이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다. 빨리 도망가고 싶다. 예, 지혜로움이에요. 도망을 가세요. 저처럼. 예. 원망과 비난과 표현은 악한 자의 불화살이다. 예, 불뱀이 온다. 원망과 하면 불뱀을 내가 우리 집안에 불러들이는 일, 내 공동체에 불러들이는 일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하지 말자.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뒤에서 공격한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선고하세요. 뭐예요? 선고. 땅땅. 너 두루 죽어봐. 심판하시는 거죠. 신명기 25장 17절에 19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아말렉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에 얼마나 기억하는가. 너 이 신명기는 뭐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에 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너희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 너희가 가장 피곤하고 힘들 때 너희를 쳤던 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약한 자를 공격한 거. 누가 공격해요? 악한 사탄이 공격하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없다는 말, 귀신이 없다는 말을 너네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있음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평안함을 주실 때 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평안함 주시고 복도 받아가지고 막 그냥 평안해서 그냥 에?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10년, 20년 지나면 편안하거든요. 복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편안해요. 이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평안할 때 더 기억해야 뭘 기억하라고요. 아말렉을 기억하래요. 아말렉이 뭡니까? 악한 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힘써서 고난의 때 그렇게 힘써서 악한 자를 물리친 걸 기억해라. 평안하다고 해가지고 야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이제 평안하구나. 평안하 평안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악한 것들의 영적인 것들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왕이 등장을 하는데 분명 아말렉 쳐서 다 멸하라라고 했는데 예? 가 순종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버리셔요. 물건이 조금 좋다고 예? 우리가 뭐 무슨 걸 상징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무리 좋은 것 성과 해도 악한 자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과. 이 여러 가지 것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업할 때도, 예? 사업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으로, 분별력으로 해야 이런 악한 자와 안 만납니다. 그래서 사업에도 뭐예요? 선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로, 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정말 순수하다는 쪽 그렇고 정말 냉철하지만 신용, 도리를 아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사업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사기꾼들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사기꾼인데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네? 그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야곱이 아버지 사기쳐가지고 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오잖아요. 우리한테 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우리 다 그 후손들이니까. 예수 믿고 이제 우리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거 명심하십시오. 아말렉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가장 피곤할 때 나타났던 이 아말렉 악한 사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평안할 때 더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평안할 때 이제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줘서 너희가 평안할 거다. 재산의 문제도 없고 여러분 이제 평안할 때가 옵니다. 이럴 때 더 기억하라라는 거. 이럴 때 더 기도 더 열심히 하고. 자 오늘 네 번째 강의를 우리가 통과했습니다.
수루강야 통과했죠? 자, 쓴물 같은 상황, 단물로 바뀌는 여러분의 환경이 쓴물과 같은 게 있으면 빨리빨리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단물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신강야 통과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막혔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벌어도 돈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찾으시면 육적인 게 따라옵니다. 제가 가끔은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는 사람이 돈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언젠간 돌아올 거예요. 근데 빨리 돌아오면 복인데 그걸 못 깨닫는 분이 계세요. 신강야 경제적인 문제 닥칠 때 하늘 나의 공급자 나의 모든 필요를 주는 분은 하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먹고 나가서 사갔다고 하나님의 말씀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농사하는 가을거디입니다. 가을거디인데 새벽기도 치면 안 됩니까? 물론 쉴 수 있죠. 그러나 제가 그랬습니다. 새벽기도 하고 가을거디하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결실 준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새벽 시간 한 시간 조금 늦게 간다고 해서 가을 거디 안 거둬지는 게 아니에요. 사과가 떨어졌던 게 오히려 붙어있다니까 더 썩 안 썩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르비딤 강야. 내가 말씀이 뭔 줄 알고 새벽 기도도 뭔 줄 알고 다 근데도 지치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머리로 하지 말고 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 받으라. 씩씩 성령 받아. 그래서 이 좌절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누르는 두려움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권고하게 하는 모든 어둠에서 넘어서는 게 성령 받는 겁니다. 자, 이게 다 되고 나면 평안함을 주실 때 아말렉을 기억하라. 아말렉은 어떤 사람을 친다고요? 뒤에서. 그래서 우리 영적인 리더들은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 팀장님, 실장님들 힘이 빠져있지 마세요. 내가 너무 답답한 게 하루 아 힘도 좀 한 달 두 달 빠져 있어서 계속 6개월 동안 빠져 있으면 그 누가 힘든 거예요. 마귀도 그런 사람 하면 더 거기 더 가요. 빠져 있지 마시고 일어나야 돼. 용기 막배. 기쁨으로 가야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영적인 것들이 있으면 명심하셔야 돼요. 리더들은 실장님 팀장님들은 영적인 것들이 우리 하나로 드림의 우리 공동체 내가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 성도들 건드리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어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들은 그 딱 분별력이 있어야지 악한 자가 와갖고 우리 먹잇감을 찾아서 건드리는데 보호막을 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은. 자, 우리 말씀 마무리 짓고 우리 이제 기도할 시간. 자, 강야를 지나며 불러야 되겠죠. 강야를 지나며 여러분 지금 강야 왜 지나는지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기 바랍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세상 어디도 기대
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있네. 주님만이 우리 친구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 강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 주님의 상속권자로. 예, 그래서 강야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의 공급자, 양식자, 내 위로자가 누군지 알고 성령이 시원케 하시는 그거 능력 받아서 이 강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에서 강야에서 죽었지만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약시대 부활의 영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 생명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강력 통과 안 하면 안 됩니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로 들으며 아픈 자들 성령 충만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수가 그냥 예수의 보혈의 피로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들어가면 전 인격이 다 바뀌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린 육신을 입고 있어서 자그마한 하나부터 열까지 크면 크고 작은 모든 병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주여 하나님 우린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이 병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 기도하는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의 공급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아버지 피로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이미 나음을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피로함과 모든 것들로 인하여 생기는 것들 아버지 이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암덩어리들 영적인 아버지 그런 아버지 염증 덩어리들 그런 하나님 아버지 관절 덩어리들 그런 아버지 혈관에 막히는 찌꺼기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신 여호와 쓴머리 단물과 같은 상황이 생겨나는 역사가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아픈 자들에게 임하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아버지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두 무릎이 아버지 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을 공급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생수를 듬뿍듬뿍 받아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마음이 시원케 되고 방언도 받고 아버지 치유하는 기적도 받고 말씀의 능력도 받고 지혜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위로의 은사 사랑의 은사도 받아서 하나로 드린 공동체 모든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능히 치료하고 하나님 그리 안에 하시면 더 큰 하나님이 이것을 덮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 모든 하나로 드림 아버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유받는 경험 다 있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로 드린 공동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로합니다. 아버지 몸살 기운 높게 하시고 더 힘을 공급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월 2, 3, 4 우리 어린이 수양회 가고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리더를 되고자 하는 이제 우리 하반기 11월 달에 새로운 리더를 뽑습니다. 정말 축복받는 일입니다. 네, 이번에 리더 하나님이 또 한 다섯 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리더로 서는 분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은 조금 휴식기를 가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새 리더들을 부르는 거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이래서 하늘의 드림이 발전하는 겁니다. 새 리더들 또 기존의 리더들 하나님 더 큰 기름 부어주시고 더 성장케 하시고
리더들은 더 큰 하나님이 두 배의 복을 주시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더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실 겁니다. 악한 사람들 충타지 않도록 오늘 아말렉을 기억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럴 때 더 우리 약하고 틈 노리는 이 아말렉을 제거하여 버릴 수 있게 승리의 나의 승리는 우리 것 예, 승리의 깃발 예,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공동체 붙들어 주시옵소서. 실장님 리더들 붙들어 주시고 리더로 하나님 수고하는 우리 하나님의 저부터 시작해서 박진영 목사님 유진모 목사님 장로님들 후원자들 중보기도 선생님들까지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수련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일차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지도자들 다섯 분이 아버지 선출돼서 이제 하나님 2024년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 기존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일에 헌신한 우리 하나님 1호방부터 10호방의 모든 실전 팀장님들을 주님 더 크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가정 가운데 큰 아버지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되고 남편과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실장 팀장님을 돕는 손길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하늘의 드림의 공동체 사람들 리더를 꿈꾸게 하시고 전도의 박차를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이런 유가 일석 있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리더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2024년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이 공동체를 더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신학 후보생들 중에 좋은 리더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 신학 후보생들 더 하나님 영광 가운데 글로리 어넌팅 신학교도 하나님 축복 가운데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대표를 맡고 있는 부족한 여정을 더 하나님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 앞에서 온전히 해답 없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로 드림의 대표로서 아버지 인도함을 받으시게 도와주시고 우리 박진영 목사님 유진범 목사님 협력하고 우리 장로님들 협력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 선생님들 협력하고 아버지 그의 후원자들 함께 협력하는 모든 기관들 아버지 교회들을 주여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드린 사단법인 아버지 출범하는 모든 정의원들 또 하나님 법인 이사님들 주여 기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진행하며 어린이 수양회를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김영란 자매님 박학혜선 실장님 리수경 아버지 우리 자매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함께 협력하는 아버지 리순혜 팀장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명의 하나님 현옥 실장님 항훈이 실장님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남편들까지도 잘 협력해서 이번에 수양회 잘 진행되고 끝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진영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악한 자들이 공격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진을 칩니다. 하나님 장막 안에 우리 아이들 잘 구하고 잘 진행하고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파송 찬양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쳤다가도 발뜨덕 일어나야 돼요. 씩씩해야 돼요.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해가시는 그래서 우린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에서 나왔으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자 우리 갈릴리 십자가 자 갈릴리 우리 가겠습니다. 찬양 파송 찬양 자 우리 움직이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가라시며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내 만나는 남편을 품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품겠습니다. 내 주변의 우리 공동체를 품고 위로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가 태어나고 내가 밥을 먹어야 되고 내가 자야 되는 이 이유 하나님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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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면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